저는 악동 매지션 제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외계인 박스라고 한다. 이 시대에 필요한 모든 교육이면 교육, 상담이면 상담, 서비스면 서비스, 물품이면 물품. 다 총 망라된 TV가 바로 저희 다조아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과 댓글 눌러주세요. 이번에 오신 대표님은 아주 재밌는 거를 가지고 나오신다고 합니다. 강사협동조합 세움의 김일숙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짠! 와, 대표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일숙 대표님. 아, 인사 다 끝나셨나요? 심리상담사로 구성된 자살 예방 강의를 주로 하는 강사들이 만든 협동조합. 우리 아이들 사이에 자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해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가치를 함께 세우자는 의미인데요. 그 가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투게더, 또 하나는 밸류입니다. 가치. 다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자살 예방 교육과 자해 예방 교육을 한 5년 이상 한 강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강사님들의 강의 동력도 엄청 풍부하시겠네요. 그렇죠. 자살 예방 교육, 또 자해 예방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데, 학교 폭력, 그러니까 자살을 4개로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또 그 아이들의 문제가 결국은 부모들이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 교육도 좀. 아, 부모 교육도 같이 하고 계시고요. 일방적인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해서 워크샵 형태로 스스로 자기 문제점을 찾고 서로 협동할 수 있는 목적을 두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뭔가를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시던데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보다 네.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네. 잘하시는 강사님이 하고 계세요. 네네. 네. 제가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첫 번째는 이런 보드게임이 있고요. 그리고 카드게임이 있고요. 네. 한 가지씩 설명을 하면 이게 보면 이벤트가 있는데 이 이벤트 카드가 학교폭력이나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민을 써놓은 거고요. 네. 그 고민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아이가 우울한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로 바뀔 때 게임에 이기는. 아, 이 안에 아이들의 그 감정을 담은 카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카드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엄마의 잔소리 그만도 있고요. 진짜로 비교당하는 거 싫어. 우리 아이들 정말 싫어하잖아요. 그죠? 내 성격도 싫어.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다른 카드를 좀 소개를 하자면 네. 이 카드는 질문 카드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저한테 한번. 용기를 내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네. 용기를 내서 꼭 해보고 싶은 일? 학교 안 가기? 아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학교 안 가면 뭘 하고 싶어? 아, 이게 또 물어봐야 되는 거야.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카드고요. 다음 카드는 이제 성격 카드라고 해서요. 자기 성격에 마음에 안 들어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성격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요. 거만한 친구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한 번쯤 느낄 수 있게끔 끝으로 다조아TV는 뭐뭐다 라고 정리를 하신다면 희망이다! 화이팅! 화이팅!